네, 한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적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은 전화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뵈갖고. 예, 우리 배프로파일러님, 뭐 이거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이었나요? 전구 갈다가 목을 다치셨다고. 우리 나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요즘에 뭐 정말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은데 17일 날 제가 그 JTBC 방송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묻지마 폭행, 뭐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폭행을 어떤 남성으로부터 당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분리수거를 어떤 여성이 이제 하고 있었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을 발견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여성을 향해서 막 때렸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당연히 역부족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방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파트 계단에서 전화 통화하던 다른 남성분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그 범인이 이제 도망을 갔고 이렇게 됐는데요. 잡고 나서 범인에게 물어보니까 범인이 한다는 소리가 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다, 약 먹고 있는 사람이다, 나 놔달라 이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에 왜 이러는 걸까요, 수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최원종 사건 같은 경우,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조선 사건, 신림동 사건 같은 것들이 이 네. 촉발한 여러 그이 무차별 폭행 범죄 상황이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일종의 흉내를 내는 거죠. 모방 범죄인데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핑계를 최원종이 하는 것처럼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뭐 조현병 이런 핑계를 대는 일종의 좀 부실하고 미흡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의 무차별 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좀 뭐라거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에서 그 아파트 관리자 얘기로는 경비실이 비어있는 시간을 그 사람이 미리 체크를 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그 피해자의 언니는 보복하러 올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바로 이런 류의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공포를 이용하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약 먹고 있어, 나 정신병 있는 사람이 이딴 말 하는 것도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런 변명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병 걸리거나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참작이 돼야 되겠죠. 우리 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그런 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면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건 또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또한번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건데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태공원 근처에서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를 때리고, 뭐 이거 너클이라고 하는 걸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은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고 하고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남성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지금 경찰에서 청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건 도대체가 또? 뭐, 계획범죄는 명확한 것 같고, 아, 아마, 성폭행 계획 범죄요? 예, 본인이 이제 첫 진술에서, 네.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명확했고, CCTV 상으로 보니까 2시간 전부터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성과 본인의 진술, 그리고 네. 준비한 그 너클, 양손의 너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저기, 범행 도구인데, 뭐 이걸 주먹에다 가지고, 감싸고 손에다 감싸고 있는 그런 거죠? 약간 장갑처럼 예. 생긴 우리가 거? 뭐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손가락한테 주먹을 원래는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옛날 깡패들이 이제 그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보호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굉장히 그 상해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도
그, 이 성범죄를 당한 후에, 그, 아니면 과정에서 범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죠. 사실, 뭐, 이제 굉장히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획성과, 그 근처를, 이, 저,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 그리고 좀 그런 거는, 뭐, 아시다시피 조선의 그 범죄에 있어서, 뭐 직선 거리는 2k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림동에서 조금 올라가는 네. 그 공원 이제 자연공원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신림동이라고 하는 신림역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그 자극을 많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모범 범죄이면서 계획 범죄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네를 알아요.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요, 신림동, 여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금천구 독산동이 이 범인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요 독산동 네. 집에서부터 지금 범행이 벌어진 이 신림동 공원. 여기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원래 동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근데 여기를 이 사람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배회하고, 준비하면서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 여성분을 그러니까 특정 여성분이라기보다는 특정 범죄를 계획하고 그걸 실천에 옮긴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데 물어보니까 아니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주한 것도 아니고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상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 예고글, 살인 예고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자극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게 살인 예고, 뭐 성범죄 예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네. 정작 그런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자극받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지금 한 2단계, 3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예. 신림동 아까 말씀하셨고 서현역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강남역, 뭐 고속버스 터미널역 이런 역 근처에 경찰관들이 그냥 쭈루룩쭈루룩 사실 좀 깔렸다고 그래요.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예. 1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어쨌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좀 잠복근무 뭐 내지는 순찰 이런 걸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상황에 좀 편승해서 계속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고하고 이걸 즐기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는 예,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일본발 테러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제 네. 소프타켓에서 핫타켓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8.15와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의 공격이 이제 연결되는 한쪽 축이 있고 지금 이 축처럼 관련된 어떤 유사한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성범죄와 살인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이 두 축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방어가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떤 특정한 거점에 장갑차라든가 저기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네. 실제로 범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걸 회피하게 됩니다.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닌 그거보다 약간 옆에 있는 그런데 보안은 약한 지금 신림동에서 벌어졌던 이 강간 상해 사건이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몰려있는 곳을 피해서 경찰이 없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범행을 이전하는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많아졌죠? 제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디 테러하겠다, 누구 죽이러 가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떻게 내가 뭐 좀 범죄 저지르겠다 이런 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올려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관심을 끌고 싶어 그러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공권력이 어차피 내가 해봤자 니네 제대로 다 못 막을 거니까 한번 니네 좀 내가 놀려먹겠다 막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공권력이 예. 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존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에 대한 관종,
관심을 높이는 관중들이 설치고 있는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부실하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 거점 방어 정도라든가, 이런,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못하니까, 그걸 일종의 놀리고 조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네. 그 상태가 이제 1단계고, 그것에 대한 자극받는 소수의 무리들이 실제로 범행에 실행하는 이런 단계가 지금 단계라고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다니 도대체 이 사회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영관님 징역 500년 때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송윤아님 무정부의 각자도생인 것 같습니다. 백장미님 아 너무 무서워요. 아미리다님도 무서워서 산책 때 못 나가겠어요. 김목자님도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인가요? 왕자어리님 치안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 다들 한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험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봄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올해 벌어진 무차별 살인과 상해 등 18건의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묶어서 분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 동기 범죄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월쯤에 이제 이상 동기 그 비슷한 범죄가 벌어져 갖고 네. 왜 경찰청 들에 대응 못 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거기서 TF를 뿌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묻지마 범죄를 쓰지 말고 이상동기 범죄로 이제 용어를 변경하자. 아,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 TF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정작 이제 이상동기 범죄 TF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분류 자체가 너무 부실해갖고 비판을 받는 도중에 이제 이 지금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사건이라든가 터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경찰청에서 내놓은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몇 건을 분류해서 이제 나온 뭐 상반기에는 18건 이렇게 분류해갖고 네. 부랴부랴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청에 있는 이상동기 범죄대응 TF라는 곳에서 내부 통계와 사례 심사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18가지 사건을 분석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했다는 건데요. 네. 여기 보니까 피해자랑 피의자가 원래 관련성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보복 범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범행 동기가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 또 행위가 비전형적인 경우 이런 것 등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피의자 18명 중에 13명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남성이 16명이었고 여성은 2명이더라. 연령별로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던데 이렇게 정리해놓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죠. 뭐 대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하나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맞아요. 좀 제가 좀 해보면 그럼 동기가 뭔지에 대한 걸 물었는데 동기가 없는 게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전과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남성이다 여성이다 도구가 뭐다 이런 하등 이건 대학생도 분류할 수 있는 빈도 분석을 해놓고 이거를 분류했다고 이 발표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경찰청에서 이 월급 받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내부 통계와 사전 사례 심사 범죄 분석을 이 1년이 넘도록 해왔는데 이따위 것밖에 못 내놓는다고 하면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등 의미도 없는 네. 예, 하등 의미도 없는 거를 여론의 저기 예, 질타를 받으니까 요걸 내놨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내놨다고 하니까 이거를 보는 범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10년 동안 이런 유행을 연구해갖고 분석해서 도리마 사건 같은 경우 그렇게 분류를 해갖고 차분하게 해서 10년 동안 한 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1년 뭐 몇 달 한 걸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내 참.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한심해갖고 기가 네. 차갖고
저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제 다른 그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사이버상의 혐오나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문화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사건들을 좀다 바라보고 개개 사건을 해서 구체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제대로 없는 건지 이런 전혀 현상이 왜 없어요.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걱정인 거는 경찰에서의 그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장을만 하지 마시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뭘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경찰 특공대 장갑차를 실력이 아니라 저기 역에 갖다 놓는 거 그런 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경찰들 지역 경찰들을 풀로 동원해 갖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뺑뺑이 돌리는 건다 알잖아요. 네. 범인들이 보잖아요. 그 돌리지 않는 곳에서 지금 신림동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또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자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장갑차가 전철역 옆에 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참. 그렇죠, 이게. 치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있는 나라인지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보는 그런 모습, 그런 막 기시감 이런 게좀 들고 무슨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길거리에 막 무장한 이런 군인들 막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조용한 내조님께서 시스템 붕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다니던 둘레길도 가족들이 오늘부터 나가지 말라고 말리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세금이 아까운 대한민국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강원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러한 종류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기를 사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대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관련이 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관한 대책이죠. 예. 무차별 흉기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조선이 그 자리에 오게 됐는가? 최원종이 왜 서현역에서 그걸 하게 됐는가에 대한 대응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총기를 사용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총기 사용해서 책임감면하라는 건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총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너무 그 총기는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총기 훈련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1년에 지역 경찰들이 총을 쏘는 횟수가 뭐 10발? 30발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훈련부터 체계적으로 한 후에 총기에 대한 사용의 책임 감면을 물어야 되는 거죠. 테이저건도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훈련 일정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니네들 총기 써. 책임 감면해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 윤희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했는지 저는 너무 한심해 갖고, 참 한심합니다, 진짜. 아니, 윤희근 경찰청장 와가지고 한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경찰청장에 앉고 난 다음부터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된 대응 능력이나 방어력이 지금 돼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불안감은 오히려 훨씬 더 증폭이 되고 있고, 실제 내부에서도 조직 장악력도 없을 뿐더러 내부에서도 모든 건건이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맨날 뒷북 대응도 아니고 대응 자체도 지금 엉터리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좀 심하게 말하면 용산 발악이라고 전 봅니다. 아, 용산 바라기. 예. 뭐 한 축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들 또 공천에 또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제가 뭐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분의 심기경호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좀 바라봐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번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렸던 신모 씨. 제가 그때 되게 분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변호사가 신원부증 해가지고 이 사람 풀어줬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몸에서 마약류 반응이 나왔거든요. 양성 반응이. 예,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병원에서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류 성분이 잔여물이 남아있던 것 같다. 이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그냥 17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내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나중에 박용진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이 신원부증 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만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를 쓸데없이 하면서 정말 두 분이 또 시끄럽게 했었었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신모 씨,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번이나 약물을 투약받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람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 고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도 신 씨가 가던, 그러니까 신 씨가 사고를 낸 다음에 나와서 그 차에서 나와가지고 한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는 그런 목격자 증언이 나왔고, 신 씨가 다니던 이 병원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틀비틀 그러고 돌아다녔다. 막 이런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마약에 대해서 그 저기 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말은 터놓지 않습니까? 했었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강남의 어떤 병원이 마약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강남경찰서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거를 접촉을 해갖고, 아, 이 사람이 그러면 마약류의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 병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담당했던 경찰은 전혀 무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여기선 강남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그걸 연결시켜 봐서 그거에 대한 혐의점을 놓고 봐야 되는데 안 봤다는 거는 전 이, 그건 그 되게 무능한 경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경찰이라고 하면 사실 쓸모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전안 봤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씨라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투약하는 병원에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 교통사고 사건을 주가 아니라 조직적 마약 투약 범죄로 보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 교특법을 적용해 갖고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그 사람을 안 풀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왜안 갔었어요.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그 그러니까요. 판단한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게 풀어줄 이유가 사실 아니 양성이 없었죠. 나왔잖아요. 예, 마약류 양성 양성이 반응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예. 그리고 하는 행동도 그리고 또 도망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찾았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면 당연히 의심을 해갖고 당신 마약했지. 근데 근처에서 했죠? 당연히 확인해갖고 이 수사를 확대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작게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정권, 특히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마약과의 범죄,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 마약류를 전부 다 근절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더 씁쓸합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병원, 그러니까 신 씨가 마약류를 투여받았다고 의심되는 이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도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뭐 어떤 여성이 병원 들어갔다가 한 10시쯤, 그러니까 7시쯤 들어갔다가 한 3시간 있다 나왔는데, 치료받았냐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 원장님하고 수다 떨고 놀다 나왔다 이랬는데, 그 태도나 발음이나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주변 그렇죠.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찾은 사람들은 비틀대고 나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밤늦게 시술 받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밤늦게 무슨 시술을 그렇게 자주 받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 칵테일 수법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칵테일 수법이요? 예, 뭐 케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 칵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술을 섞어 갖고 먹는 마약류를 것처럼 혼합시켜가지고, 혼합해 갖고 예. 하면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 제가 추정하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막 해도 되나? 물론 뭐안 이제 되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은 못합니다. 제, 뭐, 더 밝혀진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의심가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신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를 받기 하루 전날 본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신상 공개하고 무슨 카라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그 본인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를 직접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고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고요. 경찰에게 듣기로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찰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던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또 마약은 절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유튜브 채널은 왜이 사람을 출연을 시켰고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저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에서 그걸 공개한 그 채널인데요. 네. 이런 채널이 사적 구제라는 채널 같은 경우가 위험성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범인들의 그 서사를 그대로 있는 대로 방송해 주는 형태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신모 씨가 그 방송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사적 구제 채널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 자기 변명하려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신모 씨가.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변명이 받아들여지진 않지만은 그 변명을 거기다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광성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강남 룸사롱에서 여자분들도 손님들하고 같이 마약한다는 말을 내 차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 예. 그런 그런. 얘기는 많이 떠돌고 있고 경찰들도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제가 좀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서로 그냥 이 건을 가지고 신원 보증권 가지고 또 서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이제 좀 제가 보기에 쟁점은 비껴가지고 두 분이서 괜히 또 언론에 도배되는 그런 효과를 누린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본말이 전도된 그런 옥신각신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중요한 게 이거였었어요. 경찰에서는 우리가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뭐 내보내준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 그다음에 이 당시에 경찰에서의 변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관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관례요? 난 이런 거는 못 봤는데.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예를 들면 구속하긴 애매하고 구속 안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의 뭐 이런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신원 보증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이 되겠죠. 그 신원 네. 보증 얘기가. 근데 그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이박 의원과 한 장관이 붙은 거는 또 별도의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나 말싸움인 것 같고요. 예, 참네. 본질적인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질적인 얘기는 경찰의 수사 부실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정치권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사실은 용의자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풀어준 거가 지금
핵심인데. 그게 핵심이죠. 예, 네, 그게 핵심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두 분이 뭐 한 거였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글쎄요. 아니 그리고 박영진 의원이야 본인이 정치인이고 또 법률가도 아니니까 뭐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그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또 딴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것도 사실 보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핵심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이건 조금 수사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 해결될 일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갖고 논쟁을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데없는 얘기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딴 얘기를 그렇죠. 또 확산되게 만들고 아유 그거는 진짜 옳지 않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권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이제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이런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걸 관해서 교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좀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카이스트 나왔다면서 갑질 막말하는 학부모, 뭐 왕의 DNA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또 이상하게 황당무계한 편지를 보냈던 교육부 뭐 사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교육부나 혹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응 방침이 이런 문제들을 또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교권 강화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작점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광고님께서 모범이 돼야 할 국가 지도층이 타락하고 부패한 몰 양심적 집단으로 집단들이 득세를 하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봄의 교양학님도 경찰이 아무리 잘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믿음 간의 정책을 펴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장관이 100번 떠드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배상호 프로파일러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상호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최근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하고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돌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특히 전철역 근처에 있는 학원들 많이 다니거든요. 아,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범죄들이 꼭 돈 없고 힘 없어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꼭 그렇게 밀집된 곳에서 한꺼번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아,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자기네끼리 놀고 위험하지도 않고, 꼭 우리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만 당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 살인 예고글에 보면은요, 항상 여성을 죽이겠다. 뭐, 노약자를 죽이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쉬우니까 이런 걸 하겠지만, 너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소셜 크라임이라고 사회적 범죄, 소셜 크라임, 예, 네. 소셜 크라임이라고 사회 범죄, 뭐 사회적 범죄라는 범주로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 집단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면서 그것으로서 어떤 이득을 얻는 그런 범죄들이인 것 같아요. 살인 예고 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왜 갑자기 그동안에는 안 나타나다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아마 조선의 범죄, 신진림동 범죄의 그 근처에 있었던 현상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조선 범죄가 터지고 나서 언론이 오버를 했는지 아니면 언론이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조선이 남자만 공격했다라고 하는 말로 나왔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사람은 신림역에서 예, 범인이죠. 살인.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건 아니고
그의 범죄 수법이 홍콩에 있는 범죄랑 그걸 이제 모방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일종의 오보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남혐 사이트에서, 일부 남혐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죠. 이 남자들만 죽였네? 뭐잘 됐다. 뭐 욕도 나오고 막 그래서 낄낄낄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뭐라거나 정유정 사건과 연결돼 갖고 왜 정유정은 빨리 신원 공개를 하고 이기영은 좀 늦게 했느냐 이런 게 잠재돼 있던 거와 연결돼 갖고 해다 보니까 그거를 본 여혐 사이트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걸 퍼 날라 갖고 반대로 이제 한녀 20명을 죽이겠다라는 쪽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걸 본 저쪽에서도 한남 20명을 죽이겠다는 댓글에서 그게 한 그게 또 여섯 일곱. 남녀 또 대결한 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네. 한국 사회에 그 잠재되어 있던 혐오 사이트, 헤이트 스피치와 연결이 돼갖고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최원종이 거기에 약간 참전하는 것 같아요. 최원종 이번에 서현 그 역사, 서현역 분당 AK 플라자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범인이, 참여했어요? 거기 일부 자신이 칼 같은 것도 올리고 뭐 이러면서 물론 직접적 참전을 그러니까 뭐이 표현이 참전이란 표현 참전을 한건 참전이라고 아니지만 하기도 하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계속 뭔가 이 메아리가 돼서 공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최원종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물론 최원종은 지금 경찰 진술에선 자기는 조선의 범죄를 모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범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잠재돼 있던 이런 것이 최원종의 사건을 통해서 폭발해 버리니까 네. 결국은 조선과 최원종의 범죄를 본이 나머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똑같이 이제 이걸 스피커 형태로 폭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메커니즘이 10배로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최원종이나 조선 같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관심을 받는 거를 부각되고 보고, 아, 야, 저거 뭔가 멋있다. 나는 언제 한번 저런 인물이 되어보나. 이런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챌린지가 벌어진 거죠. 챌린지? 청소년들한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것처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물 뒤집어쓰고 하는 그런 챌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로 애들이 놀이문화로 변질돼 이걸 버렸습니다. 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 나 실제 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무서워하느냐를 보는 것이 나에게 사실 기쁨이었고, 쟤네들도 저렇게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느냐. 나는 게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그래.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서 더 잘할 텐데, 왜 쟤네한테만 자꾸 매스컴이 가느냐. 나에게 좀 보여줘라. 막 이런 것 네, 그게 같더라고요. 이제 특정한 커뮤니티 사이트, 뭐 DC 인사이드의 특정한 커뮤니티와 사이트가 IP 경유지가 돼 갖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무장을 한 애들이나 이런 집단들이 또딴데 가서 그걸 하고 이게 지금 사이버상에서 지금 계속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의 중간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느 역에서 내가 뭘 하겠다, 모르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것과 독립적으로 예고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은 이걸 잡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가야죠. 원인 분석 해야죠. 분야라고요? 교수님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네. 일본의 뭐 도리마, 거리 악마와 현상을 분석하는 부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는 이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조선과 최원종의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과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도리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거리 악마의 현상을 사실은 대처하는 방식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서현역 AK 플라자 14명 살인 사건 한명 들어가셨습니다. 최원종 씨는 22살이고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는데 형이 영재였다고 하죠. 본인도 영재였습니다. 형은 특목고를 거쳐서 명문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형이 집안에서는 좀 우상시 되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수학 을 잘했고 중학교 때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학 올림피아드도 입상도 했고 그랬다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학교 다닐 때 제대로 이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게 본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리듬이 깨졌고 특목고 진학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갔는데 본인이 다니고 꿈꾸던 그런 것하고는 너무 달랐고 나는 이런 시시한 학교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퇴를 하면서 일이 다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도 안 받고 본인은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들었고 형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살 길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도로 쌓여있던 분노감들이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좀 표출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어떤 서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뭐라고 하나,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범죄적 프라이드를 갖기 때문에, 범죄적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분명히 최원종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원상 사건이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범죄적 표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개인사고 중요한 건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폭발성이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비교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왜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격장애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사회나 전문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그두 개가 굉장히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 가능성은 0.01%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격장애가 문제냐? 그 인격장애에 대한 문제는 또 그게 이제 결국 사이코패스를 나가는 거지만 이건 인격장애와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현상의 두 가지 사회에서의 그 어떤 함수가 돌아가는 건 뭐냐라는 것을 사실 정확히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인격장애가 문제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헷갈리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저 표현한 것처럼 수용영재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리현상이죠. 그죠? 병리현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다. 그죠? 질환과 인격장애와 병리현상이 이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저 에너지를, 저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꾸 그 사람들에게 뭔가 스토리를 부여주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으쓱해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모방 문제도 맞습니다. 늘어나고 본질이 흐트러진다. 그렇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또그 말씀도 맞지만 또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안 받고 자기네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 상당수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아니에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상당수라고 하는 건 전체 조현병이든 뭐든 형태의 몇 퍼센트. 근데 숫자는 100여 명 안쪽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위험도가 엄청 높죠. 안인득 사건 같은 형태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집단살인까지도 하니까. 그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자, 일각에서 어쨌든 언론이 장애인 고립, 정신장애 일반화 이런 거 부추긴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이건 지금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묻지마 범죄,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 문제라고 치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일단 제가 한 2, 3일 동안 묻지마 범죄라고 절대 쓰지 말라고 이제 KBS 앵커하고도 한바탕 그 아, 생방송 그래요? 중에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KBS 보도국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제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라고 쓰는 거는 그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당국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리바위와 연결되는 거고
또 이제 가해자들을 각성시키는데 이 단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도리마 사건, 도리마, 즉, 거리 악마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해자 측면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연결되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한국 사회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 일종의 반문화가 연결돼서 그것이 증폭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사회의 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시스템 그런 얘기를 할 주제는 안 되고 그거는 복지 전문가라든가 행정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거고 범죄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즉 말하자면 재범 관리. 그러니까 조선 같은 건 재범 관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17범까지 될 동안 어떤 억제 장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정 같은 경우는 범죄적 위험성이 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문제.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뭐 뒤에 말한 사법위원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인 거고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복지 정책이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이 이렇게 엉망개판이야. 그리고 뭐 가정 그 양육이 왜 이렇게 잘못돼 있어. 그럼 제가 말하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근본 원인, 우리가, 저는 사실 모티브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티브라는 게 그거고, 저는 범죄 전문가의 인텐트를 얘기해야죠. 인텐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뭐, 우리나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이런 해결해보자라고 주장하던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단지, 그런 말을 하나 던져가지고 뭔가 서구적인 네. 제도를 받아들이는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교정 행정 비용만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올해 초에 대통령 보고할 때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 양반이 굉장히 관종이구나. 말하자면 그 성적 포식자라고 한 게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 그래요? 언어적 유희를 굉장히 그 즐기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가석방은 뭐 허용한 무기징역 부분은 지금 발생하는 두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조선 같은 사람이나 최원정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 그 사형시킬 거야 무기징역 시킬 거야라고 핸들 이 사람이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충족되면 다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듣고 딴소리 하는데 아마 장점을 가진 사람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억제한다는 일반 예방 것이 아니라 예방 능력이나 이런 게 그렇지. 확인이 된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조선 같은 범죄 예방, 즉 재범 관리 시스템을 왜 범죄 예방국이 안 하고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답을 내. 왜냐? 법무범죄예방국은 자기가 화나라는 부서잖아요.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이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자꾸 예.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 뭔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예. 멋있는 말을 하려고 그렇죠. 자꾸 관심을 끌려는 그런 게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진짜 문제의 본질을 예. 해결하지 못해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자, 이 얘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묻지마란 말 쓰지 말고 네. 무차별 흉기난동을 하니까 경찰 특공대, 뭐 장갑차 얘기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 든든하다 이런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잉한 것이고 너무 과잉이죠. 의정부의 한 중학생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의 오인 검문을 받고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나중에 장갑차 한번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은 아무 때나 막 갖다 쓰고 또 이러면서 더 큰 위험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아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범죄 예비 아이들이 저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도 올립니다. 우리가 한 저 행동이 그 경찰의 군대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일종의 훈장이죠, 훈장.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네. 예, 예. 왜냐, 이게 경찰의 군대화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면 네. 이게 멋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장갑차 안에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날 쇳덩어리 안에 있습니까? 완전 익어버려요. 그럼 익어버리고 그 안에 네. 저분들이 서 계시면 왜 시간에 서 계시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 그렇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저것은 일종의 가시적인 효과지만 하루 이틀짜리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차분한 대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살인 예고하는 아이들이 저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애써 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네. 정작 건드려야 되고 콕 찍어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냥 딴 데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팍 끌어올라 그러고. 조금 걱정되는 건 호신용품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러는데 호신용품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전기 충격기나 이런 거 잘못 썼다가는 범인이나 뺏기면 본인이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안심을 한다고 핸드백 안에 있지만 그걸 꺼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의 상황 판단력을 키우는 것을 아이들이나 여성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네. 그 안에 잔뜩 넣는다고 해서 여성분들 핸드폰 하나를 보면은 전기 충격기, 호스 스프레이 이만큼 1kg짜리가 있어요. 꿈지기도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가벼운 가죽 가방 튼튼한 걸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럼 그걸로 막을 수는 있어요. 차라리 가죽 가방이 무게가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이건 실제적입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걸 부시럭부시럭 끊는 그렇죠, 순간 예, 이미 맞습니다. 머리 맞아갖고 큰일 예. 난단 말이죠. 그리고 에어팟 당분간은 끼지 마세요. 이게 예, 안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 자 무차별 범죄로 인한 불안감 커지면서 호신용품 구매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하면 나한테 필요한 거 한 개 정도만 맞습니다. 아주 언제든지 신속하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착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방식을 좀 찾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 저는 솔직히 아노미적 현상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해요.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일정의 시스템 붕괴가 좀 임박한 부분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고향에는 교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쪽은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절도 없었는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런 데가 있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런 종교적인 게 싹트기 마련이었는데. 무당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무당이. 혹시 그쪽하고 연고는? 저 이모님이 무당이셨어요. 본인은 조금 뭐 영향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더러 뭐 신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맞겠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근데 프로파일러도 약간 그런 뭐 좀 분석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을 꿰뚫어보고 그러는 거니까. 그 무당들을 수사를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많이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는 무당들 수사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사건 네. 살인 사건 하나를 했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무속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피고인이 자기 보험 회사 다니는 여동생과 짜고 노숙인을 네. 자기처럼 가장시켜가지고 죽게 만든 다음에 자기 보험금 타내려고 네, 사망보험금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사건은 우리 내가 했었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근데 어쨌든 그때 그분도 참 특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1타 스캔들은 못 이기더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타 스캔들이 1위,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가 2위 이렇게 올라왔던데 바로 이제 JMS부터 오대양, 아가동산 등등 사이비 종교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됐고요. 특히 JMS를 다룬 부분에서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을 해서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관심이 어느 정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JMS 교주 정명석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정도인데요. 자, 이 얘기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아마 MBC가 제작을 하고 OTT 넷플릭스에서 배포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논픽션 부분,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OTT가 많이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종교를 사칭한 종교 범죄자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소송도 많이 걸리고. 네, CBS가 그래서 많이 그때 예, 많이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태의 종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명석 뭐
오대양, 뭐 아가동산, 뭐 이 만민중앙교회 같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뭐 다중살인, 다중연쇄고 강간,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네 명의 가해자와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걸 통해서 이런 종교를 이용한 집단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바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넌픽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JMS, 즉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정신병지인가 봐요. 예. 예, 이 정명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는데 핵심은 정명석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그 반 JMS 운동을 했던 김도현 교수가 예, 단국대 수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인터뷰한 예.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 거의 가봤다. 카이스트 제작 시절에 아마 그분과 제가 연세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80년대 학원 자유화 이후에 네네. 그 이 이촌향도 그러니까 도시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떤 그런 빈 공간, 정신적 공간을 그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굉장히 심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 기억나실 겁니다만 사실 저도 대학교 들어왔을 예, 예. 때 그런 종교 단체 예, 많죠. 예, 많이 모여라. 우리가 예. 너네들한테 뭐 좀 따뜻한 위로를 해주겠다 예. 이런 기억나시죠? 거 있었어요. 예. 거기 뭐 특정한 어떤 대문자를 사용한 데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이런 예, 성경을 읽고 그게 이제 그쪽의 대학생 지부 형태입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젊은 여성들을 포섭을 해갖고 그 젊은 여성들을 포스트로 해서 다시 남성 신도들을 모아갖고 하는 방식. 특히 JMS가 그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젊고 좀 외모적으로 이제 이런 여성들을 주로 많이 모았고 네. 그들을 성적 착취를 한 것이 JMS.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김 교수는 대학 시절 처음에 JMS 교회를 따라갔는데 실체를 파악해 보니 너무 끔찍하더라. 정명석이 아주 무식한 말투, 상스러운 설교,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도 정상적인 목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황당했다. 본인은 그래서 엑서더스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반 JMS 운동을 그쵸. 벌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받고 있는 이 JMS 변호인들도 사실은 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JMS 신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뭐 지금 대전지법에서 받고 있는 그 변호인들 수준이 가공할 수준입니다. 그래요. 로펌이 두 개 정도. 뭐 부장판사급으로 해서 14명 이상에 돼 갖고 야, 이 정도의 그 변호인들을 모을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느냐. 이런 뭐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는 거죠. 무료로 해 주겠죠. 근데 정명석 변호사 네. 정명석의 변호인은 모두 14명인데 네. 그중에서 대한민국 최대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부인 광장. 그렇죠. 예. 광장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그렇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그 변호인들이 왜 피해자들을 정명석한테 미리 데리고 가서 거짓 진술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요. 김대윤 교수가 그런 거를 이제 폭로를 많이 하셨죠. 사실은 왜냐면 JMS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 처음 시작점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많이 나온 얘기지만 신천 독수리 오용자라고 해서 80년대 네. 초반에 이걸 정명석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들이죠. 아, 왜요? 왜냐하면은 금산에서 저 올라온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말투도 좀 어눌한 사람을 일종의 메시아로 만든 데 있어서는 신천 주변의 학교에 다니던 아니면 그 이후에 상당히 엘리트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이들 일종의 메시아를 만든 거죠. 결국 그것이 그 화근이 되고 뿌리가 돼갖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라고 김도영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검찰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다양한 교도관도 있어서 갖고 더 충격적인 건 아시다시피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전화도 쓰고 외부랑 교통을 해갖고 실제로 이 교회를 그 지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 나옵니다. 네. 검사, 교수, 국정원 직원 등이 JMS 정명석을 돕는다. 네. 이게 뭐 지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네. 특히 성범죄를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2018년도에 나왔는데. 또 한 거죠. 또 그런 짓을 똑같이 했고. JMS 정명석은 1978년도 금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는데 초창기 대부분의 신자가 바로 엘리트 대학생이었다. 근데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네. 무일푼의 사람이었다.
왜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아마 1970년도, 60년도, 70년도에 미국의 복음운동과 비슷한 연결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67년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올라오는 젊은 학생들이 많았고 그들을 조직하면서 소위 대체정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세를 떨쳤던 시기에 대해 그때 사이비라든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심각한 종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카피해갖고 우리나라에 나타난 부분이 그겁니다. 그게 한 미국의 한 플러스 3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80년, 90년도에 변호사님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화근들이 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을 세뇌시켜갖고 막강한 교세 확장과 돈과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이비 종교들의 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저런 사이비 종교 딱 첫 마디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텐데도 소위 배웠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계속해서 세뇌돼서 못 빠져나오는지. 첫 시작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콘서트처럼 합니다. 콘서트처럼 한다고요? 예예예.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아주 그 젊고 예쁜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그러니까 말이 마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형태처럼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세뇌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JMS의 예배를 보면 굉장히 밴드를 가지고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그 어울리는 집단 형태의 집단화 방식에 마치 북한에서 그 집단 체조하는 식으로 그 똑같습니다. 집단 세뇌를 시킨 후에 교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특히 이제 젊고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요.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세뇌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또 일종의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직에서 포모 증후군? 말하자면 큰 무리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네. 큰 무리를 따라가는 FOMO라고 하는 부분. 소외되는 걸 피하기 예, 소외되는. 그래서 이제 소속되려고 하는. 근데 그 소속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 이론 방식이 아니라 네. 아까 같은 형태의 군무라든가 다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샤잼님께서 저도 88학번인데요. 학교에서 JMS가 엄청나게 회원 모집했었습니다. 예, 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동년배실 테니까 88학번이면. 그렇군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이렇게 플랜카드로 JMS 무슨 성교, 기독교, 복음 뭐 이렇게 써있는 그게 그거군요. 그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로운데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주로 접근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예.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갔다고 치더라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황당할 텐데 그래도 그냥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뭐예요? 교회에는 보통 2중 3중의 층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정 일정 정도의 초벌 구위가 되면은 네. 중벌 구위 이후부터는 그 간부들이 붙어갖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일종의 그때는 일종의 반협박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 일단 이후에는 뭐 돈을 착취한다든가 성을 착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네. 당근가채식으로 뭐 돈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 정도 권력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그 대외적인 활동도 시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끌어오게 자기 친구를 끌어오게 그러면서 공범의식을 심어줘갖고 그 죄책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방식의 2중,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춘규님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은 뭔가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데. 네. 그건 초벌구위 할 단계입니다. 그건 초벌구위. 중벌구위 단계에서는 일정 정도의 권력을 줍니다. 권력을 또 주는 거죠. 그 권력이란 것은 일정 정도의 성적 접근도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런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일정도 지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중간 정도의 보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용어는 보고자라고 합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 본인이 이제 교주한테 피해를 받은 후에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대체제로 넣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딱 나왔어요. 네. JMS 교주의 피해자 메이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의 증언이 그거래요. 포섭이 되면 피해자가 처음엔
피해자였겠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 다른 여성을 끌어와 봅니다. 네. 2중, 3중의 위치를 그래서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위험이나 이런 안 좋은 거를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또 한편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복합돼서 심리가 중충되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되면서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위치가 중간쯤 올라가. 그래요. 그래서 정명석이 얘기하는 만 명을 강간하겠다 이게 바로 그것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좋아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 됐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초기 신도들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정 사회주의를 가게 도와주는 거죠. 검사가 되게 또 뒷받침을 해주고 교수가 되게 뒷받침을 해주고 포스트에 박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임의 신도라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일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교회? 예, 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모여갖고 또 자기들 예배를 보고 그들이 이 신도를 또 모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중 구조를 간지는 거죠. 실제로 JMS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를 하는데 유일하게 김동연 교수가 얘기하는 건 그 정명석이 쓴 친필의 어떤 휘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미용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방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가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간첩 조직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형이 대항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 그래서 적발하고 뭐 파악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네.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정명석이 범행이 발각이 되고 지명수배가 돼서 해외 도피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혹은 또 뭐 구속이 된 다음에라도 네. 곳곳에 숨어있는 엘리트들이 다 도와준다. 그래서 검사, 교수,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김도윤 교수 얘기가 자기의 이동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 출입국 관리, 출입국 나간 것도 금방 알더라. 근데 네. 알아보니까 검사가 그걸 파악해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는 이거를 색출해내야 되는데 네. 이 범법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 교수 얘기가 그거예요. 법조인들 중에 JMS 신도가 다수 있어서 정명석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조력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되어 있을 당시에는 현직 검사가 또 JMS여서 그 사람이 성범죄 수사기록을 몰래 대출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정명석에게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빠져나가게끔 많이 해줬다. 아이고 머니나 이거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JMS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다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김동연 교수의 주장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바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네. 이런 범죄에 왜 이렇게 엘리트들이 가담하니까 원래 엘리트들이 조금 비겁한 거 아니에요? 더 비겁하죠. 딱 보면은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건 왜냐면 자신이 그 지위에 갈 동안 JMS가 후원을 했던 거죠. 일종의 스폰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이기도 가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위에 가도록 그 교회가 도와줬다는 것의 방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종의 공범이군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크건 작건 간에. 크건 작건. 오히려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히려 JMS는 바지 사장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오히려 JMS는 그냥 앞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그런 바지 사장이고 실제 그를 움직여서 돈이나 권력 같은 걸 나눠 갖고 예. 뺏는 거는 오히려 뒤에 있는 배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들이 한 그룹이 핵심 그룹이 한 10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 JMS 활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자, 정명석은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또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좀 있으면 만기예요. 네. 넷플릭스 다큐에 출연한 메이플 씨가 증언을 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지금 그렇다면은 구속에서 풀려나오기 전에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네.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해갖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 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석방된 상태로 이게 전통적인 전략이죠. 지금 그걸 진행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범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종교인에 대한 비겁에 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인구가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가 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국내 개신교 신도 중에 이단 신자 비율이 최소 6%에서 최대 12%까지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도 결국은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을 테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비과세 부분들을 본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들을 세탁하기도 하고 예. 그걸 가지고서 다른 데 뿌려가지고 뭔가 이득을 달성하기도 하고. 그 지위 올라가기도 하고. 정치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정치인들. 정치 후원. 예. 정치인들과 뒷배경.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 그래서 다니까요. 이제 그 뭐 지금 여당에 누가 어디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런 헌금이라든 이런 그 회계 관리가 되면은 네. 상당 부분 이런 형태의 종교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JMS 문제도 그겁니다. 도대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과세 문제를 투명하게만 하더라도 내지는 세금이라도 네. 거둘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국회의장 계시는 그분들 종교과세 못하게 막았었던 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는 이게 해결이 또 좀 안 되는 부분이 완전히 독버섯처럼 퍼져갖고 손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죠. 표 때문에. 아,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법률가들이 지금 똘똘 뭉쳐갖고 지금 방어해내고 있고.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저기 지금 변호인들 보시는 것처럼. 네. 물론 그건 권리라고 하지만은 이 정상적인 형태의 성범죄 재판도 막고 있는 상태.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사실은 용기를 해서 말했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고 계속 그게 항상 지연되니까 거죠? 예. 예, 그런 문제. 그거를 또 법조인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조인들 요즘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명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서 주로 성범죄 수십 명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넌픽션 다큐라든가 이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는 신이다 사실은 후편도 지금 기획 중에 있다고 하고 이걸 만든 PD님은 곳곳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약속을 세 번씩 바꿔가면서 누구도 만나야 되고 되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실체관계는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베프의 촉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나동현님은 왜 또 이걸 또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네요. 어제부터. 하여튼간 우리 아이 대단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팬들이 많은데 팬들에게 특별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그 JMS 얘기도 하시고 예. 아가 동산 얘기도 하시면서. 이 교수님의 이 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나쁜 종교 범죄자들을 다뤄보면서 그거의 해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와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렇죠. 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발본 세건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사고 방식이 건전하세요. 정말 훌륭하시고요. 자, 전두환 손자는 왜 체포를 각오하고 귀국했을까?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가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 우원 씨. 방송 도중에 나도 잡혀가야 된다. 나 잡혀가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내가 잡혀갈 수 있도록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벽에 마약을 직접 투여하면서 그 후에 부작용까지 막 생중계가 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들이닥치고 방송은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또 잠깐 이제 호흡이 좀 곤란하고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자 전 우원 씨는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가족을 비방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또 딸 이런 분들도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광주도 찾아가고 여러 번 했었고요. 노재원 씨. 예. 네, 김대중 학교도 사실은 다니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전두환 씨 손자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대를 건넜습니다만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공항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체포를 해버렸네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비행기가 도착한 건 새벽 5시 45분인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마약 수사대리 전 의원 씨가 압송이 됐습니다. 입국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각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수척한 모습인데요.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냐니까 기자가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자, 총체적으로 좀 평을 한번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저번에 진심에 대해서 많은 뭐 여러 언론들이 일종의 마약 투약자라는 어떤 뭐 프레임을 씌워갖고 하려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저 들어오는 방식의 눈의 움직임, 행동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 마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하고는 별 무관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왜냐하면 눈이 따라가죠. 질문에 눈이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답도 타인 삶, 자기 삶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위치관계 몰아가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지금 상태는 뭐 어떤 아픈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솔직한 마음이 우러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정상인 것 같고. 예, 그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도 정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약을 뭐 투약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몰고 가죠.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지금 현재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분은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해서 모든 저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이 바로 마약, 검은 돈, 그리고 5.18을 부정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일 건데요. 이 전우원 씨를 보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지고 사실 귀국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전우원 씨 만약에 제가 전우원 씨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전우원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뭐 어쨌거나 간에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절대 권력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한테는 할아버지가 학살자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지만 본인들에겐 되게 잘해줬을 거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주었고 그래서 본인이 또 미국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그냥 눈 딱 감고 즐겨도 됐을 텐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망가뜨려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사실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죠. 네, 루시퍼 이펙트. 사회 심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몰아넣으면은 그 악마적인 속성이 튀어난다고 하는 건데. 네, 루시퍼는 사실 악마의 악마인데 이제 그 반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설이었습니다. 이제 엔젤 이펙트 같은 엔젤 거죠. 이펙트? 예. 말하자면은 악마들만 모아놓은 그 이 교도소 같은 데에서 이상하게도 한두 사람이 엔젤이 나타나죠. 예,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엔젤 이펙트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악마적인 행동만 계속하게 되면은 실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뭐라거나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마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더 극단적 악마가 나타나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 중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생겨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전우원 씨가 지금 있는 일종의 엔젤 이펙트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지만
전두환 씨의 저기 자식 자녀들 뭐 전지용 이런 이런 사람들 이게 행동들이 매우 포악하고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막 그러게 되었습니까? 특히 이제 이 전원 씨의 원래 생모와 뭐 이런 가족 관계를 보면은 이 가족의 어떤 행동 패턴이 너무 뭐라고 하나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엔젤 이펙트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우원 씨한테. 그렇군요. 예. 자, 먼저 수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밟자마자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마약 수사들이 압송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48시간 지내고 나면은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예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경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이렇게 갑자기 체포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마약 검사하고 마약 검사인데 이건 아니 간이 검사는 했을 것이고요. 사실 의미도 없어요. 본인이 마약하는 거 우리가 뭐 했다고 하니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발 같은 거 채취했을 수 있지만 근데 본인이 인정을 했고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걸 했냐고 하는 것이 처벌은 필요한 마약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그렇죠. 특정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건데 그게 꼭 48시간 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기 나오죠. 때문에 보통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지만은 본인이 투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관례상은 검사만 하고 주거가, 예, 주거가 이제 안정됐을 경우는 돌려보내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아니면 오늘 점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전우원 씨 또 부친 예.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하고 본인이 또 다 인정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영장 청구 근거가 없죠. 예, 그게 지금 보는 예, 거죠. 예, 예. 전우원 씨가 자기랑 같이 마약했다는 사람도 이름도 쭉쭉 읊었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 모두 다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 아니다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계속 수사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나 만약 군인이거나 그럴 때는 거기서 징계 절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정황을 해서 마약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은 당연히 하겠죠. 네네. 여론도 있으니까. 근데 수사가 되는 건 다음 문제죠. 거기서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통보가 되겠죠. 감사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자, 근데 전우원 씨는 미국에서 사실은 전 체포대에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뭐 대마가 합법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른 마약들은 다 불법인데 다른 거 같이 투여한 거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 정도는 증거가 안 되나요? 왜 미국에서는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속인주의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마약을 해도 사실은 처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그렇죠. 거니까.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처벌할 수가 있죠. 원래는. 전원 씨의 이 만약에 거기서 처벌한다고 하면 복잡한 어떤 이 송환 문제가 걸릴 거라고 해서 보내버리기 낫겠다. 차라리 그분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골치 아플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본인 다 인정하기 정치적 문제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사관하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건 좀 궁금했는데 전우원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되는 거는 가족들이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일가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사실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계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입증이나 이게 없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가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말은 했습니다만 수사는 제대로 안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이 비자금 수사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이제 이 전원 씨가 폭넓은 폭로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경험이라든가 기억을 통해서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을 번호는 모르지만 봤다. 번호도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뭐 네. 땅을 봤다, 아니면 어디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서 저 추적이 되면은 그분에 대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방증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문제는 검찰의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족들은 되게 일단 안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게 강제 체포되면서 종료될 때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마약을 공개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가족들의 비리나 이런 걸 계속 방송했었으면은 되게 이걸 수습하기가 곤란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아, 이 사람은 아프다, 이 사람은 마약을 투약한 심신미약과 심신상태 상태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말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입장에서는 고맙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고맙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언젠가는 끊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체포되는 걸 보여주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송환이 될 거고 송환되는 과정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원시도 사실은 그 부분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5.18 유족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꼭 들어올 필요도 없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를 너무 끝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일까요? 자신의 진심 그리고 본인이 진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본인도 자료를 5.18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 아이들 죽은 거, 사람들 죽은 거. 그러면 그것이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나는 살아있지만 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은 반드시 털고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5.18 단체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태어나서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죄책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식구들 중에 이 사람만 유독 죄책감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마 그 이 저기 본인의 생모와 관련된 그리고 저기 그 유명 탤런트와 네, 관련된 예, 그 관련된 네. 부분에서 또 이제 그것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뭐 마약 복용을 이유로 전우원 씨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초두에 배 프로파일러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증시하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래서 전우원 씨 폭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떠올린 영상이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KBS가 공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휘기 영상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영상인 것 같은데. 손녀의 생일 파티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손녀한테 사실 이거는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할래야 나 찍었네. 할머니 뽀뽀. 뽀뽀하니 네가 막. 청와대에서 한판 사람이 처음 들어. 너들 여기 좀 놀다가, 어? 자연스럽게 놀다가. 그래. 우리 한 잔 더 하고 갈까? 배우겠습니다. 네? 앉아가지고. 아주 시원한 데서 하시죠. 내건 너무 죽어야 돼. 응? 그러니까 손녀에게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아프기를 가려보니까 좀 언짢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술을 먹여요. 샴페인을. 애기한테 저러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본인도 열심히 계속 마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몸을 못 가누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늙은 놈은 죽어야 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이게 왜 KBS에서 이걸 찍을 수 있게 됐을까? 원래 저런 거는 그냥 가족 간의 내밀한 일일 텐데 공영방송을 불러다가 저걸 일부러 찍게 한 건지. 일부러 소장용으로 찍은 우리한테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 그게 소장용으로 찍어뒀다고 합니다. 아니 소장용으로 찍을 거면 방송국 사람을 시킬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저거 말고도 여러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행사하는 거를 전적으로 자기들 내에서 저기 보관하려고 보고 즐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네. 사실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네, 부분인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상 보면 애기한테 손녀딸한테 계속 술을 먹이고 자기들 막 술을 계속 마시고 만취하고 이런 건 왜 저러는 거예요? 전우원 씨가 그걸 봤을 때 그때는 몰랐겠지만은 아마 그걸 곱씹어 볼 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이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된 게 저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술을 먹고 막 몸을 못 가낼 정도로 대통령 원수가 한 국가의 원수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 북한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데 국군통수권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대통령이 음주하시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아, 좀 절주를 하시거나 되는데. 아니면 안 드셔야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우환 씨가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5.18은 폭동이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렇게 배우며 자랐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온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야 미쳤냐 이러거나 가지 말아라 하거나 아예 너랑 연을 끊자 뭐 이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 의원 씨 빼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저 성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는 좀 평화롭게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뭐 사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지금 가지는 재산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아... 집단 최면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재산 내놓는 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쵸. 그 사람이 벌을 받아도 그 사람이 사실은 죽었고 죽어 버리게 되면 추징이 된 벌금도 다 끝나는 거라서 의미는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빨리 할아버지가 죽길 바랬다 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우원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악마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우원 씨가 5.18 단체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하게 되면 이제 전두환 씨 일가 중인 최초가 되겠죠. 5.18 재단 역시 아 정말 고맙다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좀 와서 조사를 좀 나중에 하고 먼저 5.18 재단 유족들을 좀 먼저 만나게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좀 경찰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태우 씨 아들도 그렇고 네. 전우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재현 전우원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선조의 조상의 잘못을 후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좀 만회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 씨의 구체적인 사과. 구체적. 그러니까 그쵸? 말하는 단순한 어떤 몇 마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네, 구체적으로 저는 전원 씨가 광주 5.18 명동에 청소라도 1년 정도 하시면서 아, 구체적인 좋은... 형태의 사과와 감정 공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전원 씨의 사과를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될 거라고 말로만 보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예. 누구처럼 그냥 거기 가서 쇼하고 바로 가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노재현 씨도 광주 학교 저기 김대중 학교 자기가 일부러 다니겠다 그렇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사과를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도 장기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아, 이분이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장미맘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술 먹고 아기 술 먹이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솔직히 저는. 예, 아침부터 매우 기분이 나빠졌는데 이 저렇게 아기들한테 술 먹이면 큰일 납니다. 예? 저게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했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합니다. 하긴 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 의원 씨 어떻게 될까요? 네, 본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됐고 사실은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사는 삶 광주 시민과 같이 하는 삶을 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그 전우원 씨 아버지는 전도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가짜잖아요. 본인 말대로라면 전도사면은 주님의 뜻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아버지에 대한 거나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과오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우원 씨가 또 이번에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제대로 된 네,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KSM님 감사드립니다. 네,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빨간 안에 입은 옷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예. 예. 코디가 멋있습니다. 예. 혼자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자, 첫 번째 배포의 쪽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아니죠. 이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전 사실 이 사건 보면 보셔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그래도 한 14년 만에 다시 한번 재심이 열리면서 조명을 다시 받는 겁니다. 2009년 7월 6일에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서 일어난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입니다. 사실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은 이 사건 이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할머니들이 화토치다가 10원짜리 화토치다가 화나서 뭐 동료를 혹은 이웃 주민을 그렇게 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서 일어난 정말 치정이 얽혔다는 그런 오명을 둘러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딸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내연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서 엄마이자 부인인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이런 아주 폐륜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화제가 됐던 건데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서 부녀가 모두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과 실형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결국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다시 얘기가 된 겁니다. 어제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길이 열렸죠. 아직 재심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자 부모와 막내딸 세 식구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60세, 어머니는 57세, 막내딸은 26세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09년 7월 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 최씨란 분인데 다른 세 분, 그러니까 토탈 네 분이랑 공공근로 같은 걸 아침에 나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마당에 있는 막걸리 두 통을 이제 거기에 누군가 갖다 놓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거 있으니까 그 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최 씨가 그 막걸리를 가지고 공공근로 나가서 같이 있었던 세 분이랑 또 네 분이 같이 이 막걸리를 드시고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 가게도 이 사진을 지금 보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여기서 저기 파마머리 하신 여자분 분홍색 옷 입은 분이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고 네,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네.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범인으로 지금 수감 중이고요. 네, 그 아버지 밑에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죠. 쭉 있어요. 아들이 있고 예. 또 큰딸 부부가 있고 예. 또 언니가 있고 언니가 언니 부부가 있고, 네 이제 막내딸. 막내가 이제 그 범인으로 네, 이 막내가 수감 중인. 저기서 예. 지금 초록색깔로 연결되는 예, 저 사람들이 예. 지금 같이 살았던 거야.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지금 분가했고요. 예, 예,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재심이 신청된 이유는 자백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으나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건 기록을 네. 저만이 아니라 이제 뭐 SBS의 당신 욕하는 사이라는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봤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둘에 대한 자백인데요. 네. 문제는 이 두 분이 물론 이 공개된 내용이라서 따님은 IQ 74, 네. 아버지는 IQ 80.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선에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어떤 자백을 했는지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이게 사회적으로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적으로 무슨 모르는.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문제는 그 자백을 할 때 어떤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이 실제로 변호사도 없는데 자백을 없는 한 상태에서 거예요? 됐고 그것이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찾아낸 신문하는 그 자백을 받는 과정에 동영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아. 당시 혹하는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상태에서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게 자백이 만들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검사 여기 지금 말하는 검사가 수사관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답을 불러줘서 자기가 그냥 자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선 자백밖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그랬을 때 자백이 유일한 네. 증거일 경우에는 자백은 의미가 없고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사건 여러분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한 명만 있으면 피의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상대 피의자, 상대 피고인의 자백이 내가 개인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되려면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 베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공범이에요. 근데 저 혼자 베프하고 같이 저질렀어요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베프가 나 노영이랑 같이 저질렀어. 그러면 노영이에 대한 범죄를 확정 지는 데서는 노영이의 자백 플러스 베프의 자백이 보강 증거로 되는 거고 그렇죠. 베프에 대해서는 베프의 자백 플러스 노영이의 이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상호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유죄의 혐의를 삼아서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1심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아,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1심 무죄인데. 근데 훌륭하네. 문제는 예. 2심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묘하게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이것이
딸과 아버지에 의한 이게 유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자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이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냄으로써 이게 그냥 그 검사와 수사관에 의해서 유도된 자백. 그리고 이 소위 말한 아버지와 딸의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 치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그 지청에 있는 순천 지청에 있는 여자 수사관이 유도한 심지어 유도한 애초에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사건 초기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딸과 아버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경찰 수사할 때도 아예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 사이에 뭐 치정으로 얽혔다라고 하는 네. 그런 뭐 폐륜적 불륜행위나 이런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 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둘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변했군요. 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딸의 증거를 아버지가 보강해주는 결과로 된 거죠. 왜냐하면 딸이 쉽게 말해 우리 말로 약간 좀 지적으로 모자라니까 내가 그걸 안고 가겠다고 한 아버지가 그걸 가게 되고 이걸 또 딸이 아버지를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렇죠. 아버지는 딸을 살리려고 그냥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만 혼자 그냥 범죄자를 끝내고 네.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백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딸은 자신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는데 신문이 끝나고 나는 나면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옆에 수사관이나 이런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수사관이나 이런 검찰이나 이런 분들만 만나고 나면 만나고 뭐 잠깐 그 저기 저 자기 안 했다고 하면 잠깐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조금, 꺼져요? 좀 지난 상태에서 다시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카메라가 꺼졌다 다시 켜졌다가 반복이 되면서 3시간 정도 비어지는 그 중간에 예. 뭔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했어요라고 말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당혹사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자 보세요. 지금 얘기는요. 이거는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의 주장과 이건 검찰 쪽의 주장이 아닙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측의 주장과 가족 간의 주장이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확정 판결 물론 났지만 재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배상훈 프로펠러님께서는 자백과 관련된 뭔가 수상한 흐름이 있다. 그렇죠. 특히 동영상을 보면은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게 이상하다.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수사기관만 보면은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이상한데 더군다나 검찰이 당시 이들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감췄다. 그렇죠. 자, 어떤 걸 감췄다는 거예요? 유리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막걸리와 청산가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청산가래를 누가 구매했느냐, 어떻게 구매했느냐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딸이 혼자 한 거, 딸이 어떻게 자기가 인터넷으로 구했다, 어디서 찾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은 인터넷 단말기가 없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없어요. 예, PC가 없습니다. PC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인터넷을 이제 뭐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저기 PC로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안 맞으니까 그 IQ 76짜리 예, 딸이 예,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된 게 아버지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예, 아버지 그럼 네가 너 청산거리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 아버지가 구해준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구했다고 하니까. 된 거.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범이 된 거죠. 수사관이 네. 딸이 너가 엄마 죽였지? 뭘로 죽였냐? 청산가리를 죽인 거 맞지? 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딸이 어버버버 이러니까 네. 너 인터넷으로 구입한 거 맞지? 네. 그러니까 또 역시 어버버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딸에게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방법도 없고 시간도 안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PC방 가서 했겠지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아버지가 해줬니?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왜 해주느냐? 왜 해줘요? 치정관계이니까 해준 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치정관계 도입된 거죠. 아버지랑 둘이 관계가 이상해야지만 그게 성립이 그렇죠. 되니까. 왜냐면 해주니까.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구했다고 하는 어떤 자전거 포는 이미 14년 전에 사라진 데 이미 없는 곳이었네. 없는 곳이었죠. 자 보세요. 검찰은 아버지가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순천시의 어떤 한 시장에서 막걸리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막걸리를 구매했다는 바로 그 가게는 이미 없는 가게였다는 거예요. 지금 배프님 말씀에 청산가리. 예. 그리고 그 변호인이 아버지 동생이 담긴 CCTV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그 CCTV는 뇌우에 맞아서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라든가
당시 딸의 알리바를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청산가리 구입과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그리고 딸이 어느 시간에 나 버스 탔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CCTV도 확인이 됐는데 이건 증거로 유리한 증거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게 이런 얘기군요. 왜 검찰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고서야, 왜냐하면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왜 톨게이트 이용 내역이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는 이 저기 말하자면 봉고차 트럭을 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황전이라고 하는 그 톨게이트를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시간대라든가 그것이 맞는 걸 바로 확인되는 거고요. 딸이 버스를 탔는가 안 탔는가는 딸의 구매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분명히 찾을 수 있죠. 왜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다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럼 물적 증거는 뭐냐?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요? 왜냐하면 네. 막걸리라는 것은 그 막걸리를 롯 거기에다 청산가리를 타서 줘갖고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에다가 청산가리를 타려면 그렇죠. 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젓는 예. 거. 젓는 것도 그 필요하고 젓는 도구. 도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도구에 있는 플라스틱 그 수저로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 수저에서는 청산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 수저로 저었으면은 거기서 아니, 넣었으면은 네.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청산가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청산염이라고 예, 보통 예, 부르는데. 예, 근데 그것도 없었다? 예, 예. 그럼 그런 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니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는 그걸 거예요. 그걸 안 해줬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게다가, 도대체 이 사건에 게다가 예. 사건 이틀 전 저녁에 딸이 집에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딸은 오히려 집에서 폰뱅킹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안 맞는 말이네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누가 어떻게 저지른지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한 건 그냥 부녀가 했다는 겁니다. 자백했다는 겁니다. 자녀밖에. 근데 네. 그래서 검찰은 이상하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상하고 둘이 엄마를 꼭 죽여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녀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예, 예.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아버지가 15년 전에 딸의 성추행하면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 검찰이.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예, 예. 예. 갑자기 뭐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경찰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경찰 A씨한테 제보 받았다. 그런데 예. 그 사람은 사실은 대공부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A경찰은 예, 나는 예,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예, 예. 아 이번에 그거랑 똑같네요. 그 고발사주 사건에서 그렇죠. 그 포렌식 수사관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라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 검찰은 도대체 이 내연관계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저 경찰관 내가 난 그때 간첩자는 부서에 있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하는데 검사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둘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예. 이런 얘기군요. 예. 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이 물적 증거 두 개라든가 그리고 이 사건의 재구성이라든가 아닌 걸 제보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네. 난 거고요. 네, 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아주 극적인 전환이 벌어지는 것은 네. 이 관련된 이 막걸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당사자들이 조금씩 진술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왜냐하면은 막걸리가 실제로 그 어떤 순대국집에서 그걸 안 팔았다고 했는데 계속 수사관들이 와서 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걸리 순대국집에서 예. 순대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예. 했고 순대국밥집에서 막걸리 샀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막걸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대국밥집에서는 900ml 짜리만 팔아요. 그거 받아갖고. 막걸리를? 예. 근데 범행의 도구에 이용된 건 750ml 막걸리예요. 그럼 다른 막걸리예요? 다른 막걸리죠. 그러면 이 순대국집 사장은 그런 거죠. 나는 그런 걸 판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진술이고 지속적으로 유리한 진술인데 이게 참 수사기관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게 뭐냐면, 찾아가는군요. 계속. 그렇죠. 계속 쫓아가서 거기서 늘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국밥집 주인에게 무언의 압력을 예, 행사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재판 기간 동안 하니까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바꾸지. 내가 그랬을까?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세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언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이 사장님 잘 생각해 봐요. 정말로 안 파는 거 확실해요? 팔았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얘기랑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러면 판사님들이 가려서 해석을 했어야죠. 그런 건 사실 증거를 인정하면 안 되죠. 근데 다 인정했던 거잖아. 2심이 유죄가 나온 이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녀의 부적절한 내연관계가 정말로 이 사건의 동기라면 네. 15년이나 유지됐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그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검찰이 그게 아니다. 엄마가 둘의 관계를 알아채고 사이가 되게 나빴다. 아버지랑 엄마랑 딸하고 셋이 다 사이가 너무너무 나빴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 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이웃들의 주민이 있었다면서 저기 증언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이 관계를 입증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을 보면은 둘이서 너무 엄마랑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았다 부부간에. 그래서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건 전날 백씨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둘이서 아침 식사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밖에 나가고 산책하고 같이 또 놀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의 부부가 갑자기 그 다음 날 아침에 막걸리에 청산가를 타서 죽게 한다? 이거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하는 거 맞아요? 이 사건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아니 그럼 이 검찰은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냐하면 경찰은 당시에 비교적 유력한 범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그런데요. 누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해 버립니다.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 사건 일체를 경찰한테 모두 넘겨 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은 실제로 자기들이 수사했던 부분,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다 망가져 버리고 결국은 이 처음에는 딸 네. 진행되다가 부녀 이런 사건으로 검찰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경찰은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하기 있는 과정에서 도대체 그럼 검찰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진행한 검사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 순천판, 전라도판 이 살인의 추억 사건을 일부 이제 잘못되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검사의 전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검사는 순천판 살인의 추억 같이 엉터리 같이 한 것도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 예. 이 부녀 살인 사건도 또 역시 또 잘못해서 만들었다는 박준영 거예요?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두 사건의 심문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용의자를 놓고 네. 일종의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이 너무 유사해 갖고 박준영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이 재심 신청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심문하는 방식에서 이 용의자들을 이렇게 이 저기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 때문에 결국은 허위 진술서가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당 사건 당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게 되면 막내딸 백 씨는 정신 상태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막내딸은 IQ가 74였고 아버지는 86이었다고 나와서 치밀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누굴 살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딸이 정신감정 받은 적도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 쪽에는 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던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버지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자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그러면은 뭐 자기네가 써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나오고 있죠. 그 저기 동영상에 문답도 하고 답도 자기가 하고 이 맞지? 검사가? 네. 순사관. 수사관이 예. 그게 다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백조차도 글자를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예. 심신미약 상태라고 추정되는 딸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변호인들이 주장을 안 했어요? 그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자백을 유효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이걸 왜 받아들인 판사님들은 도대체 뭔지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되게 이상하게 빨리 진행됐어요. 성 사건이 발생한 날에 7월 6일인데 한 달 만에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렇죠. 검찰에서는 자백 받았다는 말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건 기록 넘기라 그랬고 8월 24일. 그 넘긴 기록이 이렇게 많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 아는 상태에서 예. 결국은 이게 뭔가 왜? 이 순천지청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이거를 꽈놓은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던 사람은 이 옆집 사는 장 씨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매들. 이 집의 백신의 자매들. 네, 자매들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왔어요. 막내딸을 포함해서 두 언니 모두 이전에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이전에 이전에 그리고 뒤속적으로 괴롭힌 거죠. 이 장 씨라는 사람으로 예.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입었다고 하는 있는.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또 아니에요. 진술을 번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형성이 되었다고 경찰은 추적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 딸이 자백을 해버리니까 네. 이 사람은 사실은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게 돼요. 자, 이 집의 마당에 세워진 차량의 위치 등등 이 집 구조들을 가지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냐하면 그 구조에 대해서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나오네요. 예, 방송이 네. 나오면서 방송이 저 화면이 나오면서 네.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막걸리 여기다 놨지라고 이렇게 압박해 갖고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저 PD는 네. 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 기록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사건의 막걸리 사건을 참고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그 집 구조도가 아니라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다른 사건에 있었던 그 그냥 집 구조도를 참고 삼아서 화면에 내보냈는데. 왜냐하면 자기 저 방송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근데 검찰은 그것을 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이밀고 자백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상황이 그래서 이래서 황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바로 2011년 순천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전보된 그런 검사인데 아마 광주지검을 갔다가 옷을 벗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 예. 사건을 맡은 검사는 강모모 검사였다. 순천 청산거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던 그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을 그 당시에 기자들이 추켜세울 때 뭐라고 했느냐. 검사님은 살인의 추억도 해결한 검사다라고 추켜세웠다 이런 얘기군요. 예.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이 엉망이 된 그 근본 동기 아닐까. 이 공명심에 네. 이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까지 갔고 예.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예. 선고받아서 각각 복역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재판부에서 재심을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재심 기일이 어제 했고 이제 내일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5월 23일 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5월 죄송합니다. 어제 했고 다시 또 5월 23일 날 하는데 네. 걱정은 그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른 사건의 재심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잘못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뭐 했던데 지금 이 검사나 수사관들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할 것인가?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뭔가 그래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사한 사람들이 이거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일종의 자백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직접 전달하거나 이 사건 재심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잠깐 보더라도 이거 되게 허술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들여다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그 당시에 자백을 받는 상황은 변호사 동석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IQ가 이렇게 좀 100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수사관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당시 양심 선언하실 분들이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지인들의 얘기나 주변 혹은 이 집안 사람들 얘기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골뱅이 닷 뭐 이토마토.com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사기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의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검사를 믿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책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프의 속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지난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 얘기에 나오는 정명석 씨 JMS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조회수가 폭발을 했고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서 오늘도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종교를 가장하고 이용한 범죄 집단, 이 아가동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도 아니죠. 젊었을 때, 네. 아가동산이 한창 문제가 돼가지고 큰 파장이 사회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네. 우리 배프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아가동산에 있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잘 아가동산이 아시는... 이천시 대월면 네네. 대대리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82년도에 아마 거기에 터전을 잡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상당히 그 뭐 좀 이상한 무슨 뭘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거기에 뭐 신도 누구를 안매장했다. 뭐 때려 죽였다 뭐 이런 얘기 돼갖고 재판 대법원 재판까지 간 사건이죠. 그게 이제 아가동산의 네. 지금 말하는 김기순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대면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몇 년 전인데 그렇죠. 40년 전이죠. 이 당시에 이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보통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JMS처럼 교회를 가장한 교회라고 이름을 한 형태의 집단이 있고 네. 교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다. 협업 협동이다. 네. 말하자면은 뭐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든가 이런 형태처럼 원시 공동체,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모델을 이용해서 협업 노동을 통해서 같이 사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가동산은 후자의 것이고 네. 문제는 후자에서 잔혹한 노동 착취와 아동 착취와 성 착취가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네 명의 얘기가 예. 나와요. JMS하고 오대양 사건의 예. 박순자, 예. 그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예. 그리고 아가동산 김기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회도 아니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 살면서 네. 그 거주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통제된 많았어요. 형태에서 예. 아주 강력한 통제, 노동 통제를 해갖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산물을 다 1인이 다 가져가는 그 교주라고 하는 김기순이라는 예.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거였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신도인지 뭐 지원자인지 지지자인지 네. 이분들의 재산을 다 뺐고 다 뺐죠. 이 사람들을 집단 노동을 시키고 가족의 연도 다 끊어버리고 네, 연도 다 네. 끊어버리고 네. 집단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인 말을 안 들으면 죽여서 묻었다 안매장했다 살인 네. 네. 폭행 뭐 폭행은 일반적이었던 네.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렇죠. 이 경기도 이천에 사실은 여기가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하이닉스하고 오비맥주 공장 그 사이입니다. 엄청나게 진짜 영동고속도로가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람들은 땅값이 100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100배는 뭐 1000배도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그렇게 돈을 그렇게 부동산으로 치부한 것뿐만 아니라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이 레코드 회사를 사실은 여기서 동대문구 용두동에 하필 또 제 근처에 살았습니다. 자취를. 아가동산하고 이렇게 관계가 많으신가요? 제가 아가동산 아니요. 왜냐면 제가 고대에 다녔는데 거기 근처에 자취를 했기 때문에 거길 제가 저를 따라온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영주동에 신나라 레코드 그 유통이 있었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라고 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많잖아요. 뭘 아닌 척해요. 그 뭐냐 보통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유통되는 네, 거였죠. CD 이런 거. 그게 소위 말하는 무자료 결의 형태처럼 그때 해적판도 많았고 네, 막 대한 돈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탈세하는데 예. 엄청나게 지금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기순의 나중에 어떤 최종 죄도 조세 포탈이 큽니다. 그래서 신나라 레코드 경영과 관련한 탈세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예. 결과적으로 4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도 수십억이었고요. 벌금은 예, 예. 56억을 예, 예. 받았는데 이 신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아기. 예. 이 안에 있던 그 신도 한 명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예. 그 아기를 지금 죽였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7살 난 어린이 최낙기 예. 어린이를 예. 살해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문제는 이게 무죄가 된 거는 당시에 그 관련된 어머니, 관련된 분들이 이 김규순이라는 사람이 유리하게 증언을 함으로써 이게 그냥 무죄가 증거 없음이 돼버렸는데 네네. 지금 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는 그때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간 그러니까 겁니다.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이제 예. 이번에 이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가동사는 1982년도에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뭐 신흥 종교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체이고 당초에 원래 김기순은 전라북도의 한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는데 그 종교의 교주가 구속이 됐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신도들을 흡수를 해서 아가동산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요. 이천으로 예수, 옮겨왔죠. 예. 예, 예수는 아가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아가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예수랑 신격화시키면서 동격화시키면서 네. 신도들을 세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부부 및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다 끊고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세뇌를 했고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거였죠. 아가동산의 범행은 김기순의 뜻을 거스르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일이고 예. 특히 그 피해자 중에 바로 7살 어린이 최낙기가 있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협업마을이라는 경제,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중노동을 시켰는데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했고 거의 하루 종일 노동시키는 형태. 아이들에게 지하철, 우리 어렸을 때 지하철 보면은 막 껌 같은 거 사는 앵벌이 아이들이 있었었는데 그 앵벌이를 이 아가동산에서 시켰다는 증언도 같이. 요 다큐멘터리에 그게 나옵니다. 나왔다는 예. 얘기죠. 네, 그러면서 아가동산에 취재했던 양봉식 기자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김기순을 위해 노예화시켰던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예.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동산 측에서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용이 본인들은 종교가 아니다. 본인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다. 협업 마을이라 협업 공동체다. 왜 우리를 사이비 종교라고 지칭하느냐.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왜 안 했느냐. 일방적으로 했느냐. 이 두 네. 가지 부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합의 50부. 여기에 지금 이 아가동산하고 김기순 교주 측이 MBC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만든 조성현 PD, 예. 또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4일 날 이제 이에 대해서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게 요점이고 그 허위 내용이 그겁니다. 예, 예.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다. 즉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냥 범죄. 뭐 그러니까 집단이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 조셉 포터는 집단이 있지. 왜 우리를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죠. 하느냐라고 하는 왜 우리를 겁니다. 사이비 종교를 무시하느냐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아 감금, 강제노동, 임금착취, 폭행, 살인, 암매장 등까지 너무너무 내용이 끔찍했는데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이 살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횡령이나 조셉 포터에 대해서는 뭐 징역 4년 이랬는데. 예. 그렇죠. 지금 이 아가동산의 교주인 김기순 씨는 83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40년생입니다. 예, 1940년생. 아, 예. 와. 아직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나레코드에 대한 영향력을 막강히 하고 회장이래죠, 있고. 지금도. 예. 예. 대표이사는 신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신나레코드가 결국 아가동산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그렇죠. 당시에 80, 90년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불투명한 유태형 구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마 문화예술계에도 상당히 많이 침투했을 것이라고 네.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나라 레코드는 신나라가 무슨 뜻이냐. 나는 우리는 신난다 이렇게 흥이 난다 이런 줄 알았더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신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내용이 들어가는 어쨌든 거죠. 돈을 막 쓸어 담아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현금 다 유통이었기 때문에 예. 80년대 그러면 사실 카드는 잘 안 썼을 때고 무조건 현금이죠. 네. 무조건 현금으로 무자료죠. 다. 자료가 예. 다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예. 쓸어 담았다는 건데 결국 그 돈이 전부 다 김기순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시네라 레코드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벌이고 예. 이런저런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오,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김광석 씨, 이소라 씨, 강산혜 씨, REF 이런 분들이 여기 이 신나라 레코드에서 음반을 냈던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 가수들이 그 음반을 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데밖에 사실 여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뭐 이분들 책임이라고 예, 예. 이분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전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신나라 레코드가 그만큼 사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보면은 다 유명한 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가동산의 재력이나 영향력 엄청나다고 볼 텐데 예. 그렇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처벌을 그래서 안 받는 걸까요? 변호사들이 막 빵빵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후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정관 변호사들 써서 네.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 대법원에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범죄,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죄를 받은 거고 증거 불충분이 된 거고 네. 유죄 받은 거는 결국 조세포탈 형태의 벌금 정도 하니까 중요하게 그때 다뤘던 뭐 신도 안매장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거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아이의 모친은 그렇게 거짓 증언한 겁니까? 근데 그 일종의 신앙 공동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가스라이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위 합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깥으로 탈출했을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뭐 쫓아당긴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다. 근데 그 압박을 방어해낼 만큼 수사기관들이 그 증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했느냐. 사실 그래서 그때 수사가 좀 많이 부실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의도적일지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증인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갖고 그런 압박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피해자가 개인이 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평가 같습니다. 근데 아가동산은 뭐 종교 집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예. 여기에서 도망을 못 가나요? 혹은 여기서 본인이 아,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속았어. 라고 하면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나가는데 일단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재산이 다 그쵸. 헌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헌납 형태죠. 이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럼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뭐 이 안에서 노동하다 죽나 밖에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그래도 차라리 돈이라도 벌 수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나갔다가 사실은 더 비참하게 사는 그러니까 지금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형태가 이고 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감시라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많은 어떤 뭐 증언이라 이런 분들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그렇게 사람을 밥으로 만들고 모든 재산을 뺏고 일까지 시키고 별별 짓을 다 시키죠? 그 82년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10년 뭐 15년 넘게 계속 그냥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차단의 형태의 이 집단적 세뇌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예. 어쨌든 탈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들을 근데 잘 못 사나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 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분들은 사실 이제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뭐 감시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 때문에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삶과 현실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가족하고 연을 끊어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 헌납해버렸고 그렇죠. 예. 도망치면서는 새롭게 기반이 없고 그렇죠. 예. 과거 가족하고도 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쉽지 않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집단 노동이나 이런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회 변화된 것에 또 제대로 적응하지를 예, 못하고 예, 예. 이래서 결과적으로 탈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었다 예, 예. 이런 얘기인 거군요. 자, 그러면 이런 범죄 단체가 사실은 이제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문제는 근데 그 지금 형성된 재산이 범죄에 의한 수익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있는 막대한 형태의 부라든가 이 영향력에 대한 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교주 뭐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지금껏 이 막강한 영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초기에 이것이 형성된 형태의 강제노동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걸 입증을 못해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확보를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집단하고 일심 동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증언도 안 해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든 증거를 은폐할 것이니까 그렇죠.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예.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변호사들이 또 아주 철벽 방어를 그렇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런 형태의 자기네들은 종교진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 노동을 했고 거기서 재산을 모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되묻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아주 강압적인 강제노조이 존재했는데 네. 그럼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걸 입증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노력은 있었느냐? 네. 사실 그건 없었다. 사실 저는 좀 전에 제가 변호사들 철벽방어 얘기를 했지만 좀 말하면서도 미안한 게 변호사들이 사실 방어 논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는 제가 맡아도 엄청나게 방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증거가 진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되게 부실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법 논리만 제대로 딱 적용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유죄 인정하기가 입증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수사기관에서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돈도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이 돈으로 또 뭔가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법 논리를 잘하는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본인들의 이 역량을 발휘해가면서 할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돈을 엄청나게 쓸 거니까. 그렇죠. 이 아가동산 뭐 이런 곳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사실 다 어디 가버리고 그 돈을 상황이죠. 주는 그쪽에만 그냥 논리에 충실하게 뭔가 협약해 주는 게 아닌가. 미국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다윗교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교요? 예. 예. 미국의 중부 사막지대에 도시 하나를 점거를 했습니다. 이 네. 그 안에 이제 미국의 그 안에 범죄 집단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막대한 무기를 축적해 놓고 그래서 FBI가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 깨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군대를 동원해서 이게 이제 종교 범죄 집단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마을의 보안관도 자기네들이 임명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폐쇄적인 어떤 집단이 극악적으로 극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법당국에선 접근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형태의 조직범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기 횡령이라고 하는 형태의 범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다루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 바깥으로 드러난 일면만을 개개의 사례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조금 바깥에 드러난 부스러기 정도만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수준이군요. 예. 그래서 미국 FBI는 이걸 조세 포탈과 조직 범죄 수준으로 이런 정도의 종교 범죄 집단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거죠. 네.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도 사실 이걸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이 다이파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는 결국은 법적인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좀 정리를 좀 하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혹은 종교를 가장한 이런 신앙 공동체 내에 투명한 과세. 사실 이게 다 돈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죠. 강제 노동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이른바 고용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뭐 돈 부분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게 되니까 그냥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죽어나가도 그냥 이것은 뭐 그냥 이거 무슨 증명할 수 있어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집단 혹은 이런 형태 신앙 집단에 대해서도 역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투명한 과세가.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게 이런 형태의 신나라 레코드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런 형태의 사회적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진짜 종교의 문제지 뭐 뭔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본질을 들어가 보면 돈의 문제니까 돈의 문제죠. 아예 차라리 그냥 돈줄을 조금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핵심적이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아가동산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